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초량천 일대 많은 예술 작품들이 설치됐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유독 한 작품만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결국 해당 작품은 이전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복원된 초량천 입구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초량 산림숲. 높이 6m의 기둥 64개에는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낡은 살림살이 등 물품 3천여 점이 설치됐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을 담아냈다는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렇습니다. 특히 복원된 초량천 조망을 가리는 만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작품은 결국 설치 1년 10개월여 만에 부산 현대미술관으로 이전됐습니다. 현재 작품이 설치되었던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연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할 때 그런 거 하나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 복원이 마무리된 초량천은 현재 초량 육거리에서 부산 고등학교 입구까지 2단계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천 주변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하천을 따라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존 교통체계를 정비해 초량동 일대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 지역 주변의 상권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주는 것이. 조형물 설치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져온 논란은 결국 작품 이전으로 막을 내렸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